번째 순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장 많이 보고 또 궁금해하는 종목들로 포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할 시간에는 저희가 개별 종목에 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하나씩 하나씩 다뤄보려고 꼽아봤거든요. 그동안 안 간 종목도 있고 잘 가는데 여기서 더 갈 만한 종목도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한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오늘 한 5에서 6%대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던데 이 드래곤 용의 자태, 아직까지는 용이 아니었거든요. 언제쯤 자태를 보여줄 수 있을지 100점 만점의 점수, 그리고 코멘트 들어볼게요. 그 80점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네. 그 중국향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뭐 여전히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심이긴 하지만 호텔 델루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델루나 종용한 지 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올해 가장 네. 즐겨봤던 사심까지 더해져서 80점, 그래도 높은 점수 주셨거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토론방으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한알령 해제되는 거 아니야? 웹젠 대한민국 1호 판호 획득, 이제 며칠 안으로 드라마 판권 계약도 막 뜨지 않을까.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좀 믿고 가보자라는 거고요. 하반기 40개가 넘는 제작 편수를 보고 가져갈까 고민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그동안 못 갔던 게 사실 더킹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기대작이었는데 네. 시청률이 너무나 낮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익이라던가 뭐 넷플릭스에 판권, 팔건 다 팔아서 돈은 오히려 벌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 문제는 전혀 없나요? 네, 이제 실적 장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관심이 이제 생겼을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그 4월에서 6월 달은 뭐 실적 장세라기보다도 어떤 그 뭐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간다든가 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고,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러니까 그 뭐 2차 전지 같은 게 뭐 실적 모멘텀이 있지만은 그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그 센티멘탈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벌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한알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얘기도 이슈가 없다 보니까 콘텐츠들이 대체로 소외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CJ E&M 쪽에서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그 제작비라든가 그 제작 편수를 이제 축소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콘텐츠 주들에 대한 어떤 투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어쨌든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텔 델루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스카이댄스와 공동 제작 기획을 좀 밝혔고, 이는 이제 투자도 같이 하고 수익도 동등에 나눠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IP만 판매를 해가지고 리메이크를 한 반면에 그 호텔 델루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 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중국 외 지역,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더 있다라는 뭐 부분이고, 이제 한알령이 뭐 언젠가는 뭐 해제될 거라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지 그렇잖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해제가 된다 그러면 그 중국향의 콘텐츠 판매에 대한 또 그 기대감은 계속 여전히 있고, 실제 지금 2분기라든가 연말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상당히 매집을 많이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4월 달부터 매집을 그 호텔 더킹 그 방향 그 시점에서 매집을 한번 했다가 주가가 이제 한번 시장 조정 받으면서 좀 눌렸지만은 기관들이 나가지 않고 버텼고요.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 물량을 좀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살짝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를 대비해서 이 빨간색 선이 이제 기관 매수세인데요.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세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있는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상승 흐름은 더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지금 더 가져가자라고 했잖아요. 목표 네. 주가 보고 계신 거 있어요? 네, 목표 주가는 앞단 여기 한 1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여기가 딱 9만 9천 원인 거예요. 여기 한번 뚫지 않나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장중 급등 나왔기 때문에 매수보다도 일단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원래 이렇게 장대 양봉이 쓰게 되면 다음날 이 양봉 안에서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그 이런 오일선 눌림목에 딱 매수 급세였고요. 오늘은 그 튀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잡는 거는 사자마자 물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양봉의 그 가운데 라인 정도는 대략 한 8만 7천원 이하권에서 87,000원에서 85,000원 정도의 눌림목이 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좀 진입해 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일단 보유자 홀딩, 그리고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기다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는 홀딩, 조정 시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점수는 80점 높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조금 믿음이 부족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주인데요. 이차한불입니다. 하지만 오늘장은 급등하고 있고 최근에 급등, 급락, 급등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이차한불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죠? 네, 50점 드리겠고요. 네. 일단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오늘 좀 어쨌든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50점 네. 드리겠고요. 네. 동사의 성장 동력은 바로 네오팜인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존하는 반의 크기는 있지만은 네. 한번 좀 향후 좀 주가 흐름은 좀 지켜봐야 할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제 높은 점수는 못 받고 50점 네. 받은 것 같아요. 토론방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강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오늘 화장품주, 뭐 게임주들도 나쁘지 않았고 앞서 이야기했던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화장품주가 대세로 판단됐다. 일부 비중 홀딩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그 안에서 누가 대장일지 고민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이 급등과 급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어제는 급락이 나왔고 그 전날 이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네. 화장품주들이 뭐 상한가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뭐 한알령 해제 공식화 이슈 때문에 나왔다가 또 그게 아니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이제 차익 매물과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이제 그 최근에 좀 들어왔던 그 수급 들이 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그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꾸준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젠가 시진핑이 방문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한알령 해제라는 선물을 줄 거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서 좀 그냥 그 좀 길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지금 우선순위 따지게 되면 아까도 차트랑 그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차한불 차트를 딱 비교해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방향성이 딱 위로 상방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호주는 기관들은 그 콘텐츠를 제일 우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품은 좀 최 그 나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저가 화장품이라든가 좀 그 브랜드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뭐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그 OEM 업체들, 그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사를 많이 그 고객으로 두고 있는 코스맥스 같은 OEM 업체들을 좀 더 우선순위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반발 매수에서 들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데 이거를 기대하고선 계속 꾸준히 뭔가 하기에는 좀 상당한 인내심은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급한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금 당장 뭐 방문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올해까지 뭐 방문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런 코로나19 국면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이상 방문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은 있지만 또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것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오늘 반등에서는 저는 일단 좀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 시 매도. 요즘 중국 내에서의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현지 브랜드들의 그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좀 커졌다라는 리포트를 본 적이 있는데 화장품주 비중 축소를 해봐야 된다라는 약간 이런 의견인 거잖아요. 네, 화장품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고급 고급화 전략으로. 그렇죠. 고급화 네. 전략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주가 잘 오르고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내에서도 저는 그 이런 브랜드 업체들보다도 OEM 업체가 더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여기 화장품 같이 하면서 건강식품이라든가 그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업체들보다도 아까 고급화 전략을 쓰는 그 대형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온라인으로 주로 판매하는 업체들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지점이 명동에 있거든요. 네. 명동에 보면 화장품 업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지나가다 보면 가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고객이 없고 문을 닫는 그 매장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그 지나다듬어 여기 벌써 문을 닫고 있네. 업종이 막 바뀌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그 매장을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가진 업체일수록 오히려 지금 실적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가 그 화장품 업체 좀 매수를 좀 피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당분간 이제 오늘 상승해서 저가 화장품 종목들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키워드도 전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종목부터는 그동안도 잘 갔던 종목이에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CJ제일제당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실적이라는 든든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살아남는 건 실적주뿐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때요? CJ제일제당의 점수는 높은가요? CJ제일제당 점수 한 80점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실적이 다 좋습니다. 코어 사업부가 다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다. 코어 사업부의 호실적 80점 높은 점수고요. 토론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막 음식료주들 많이 이야기했다가 요즘 잠잠했는데 그래도 CJ제일제당은 갈 길을 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식품의 대장주답다. 목표 주가는 40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됐고 떠오르는 비비고 열풍이라고 하는데 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비비고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길래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건가요? 뭐 2분기 뭐 실적 매출은 뭐 5조 8천억대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2,500억대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5%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증권사마다 차별은 있지만은 어쨌든 큰 폭으로 증가할 거로 좀 보고 있고 4월 달에 이제 사실 그 식품 쪽 종목들 중에서 CJ제일제당이 뭐 대장주로 본다는 뭐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시 시청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농심이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지금 아직도 시세 꺾이지 않고 계속 좀 잘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식품이라든가 그 바이오라든가 뭐 베트남의 공장에 있는 어떤 그 생물 자원 쪽 그런 쪽도 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냉동 식품 시장에 진출했죠. 그 시안주를 인수를 하면서 그 미국 시장에도 지금 그 진출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확실히 그 시안주 쪽에 실적이 올라온다는 게 그 이제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2분기 이제 그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이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데 그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식품주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 섹터가 식품주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CJ제일제당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CJ제일제당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적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져가 보는 게 답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음식료주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잖아요. CJ제일제당 외에 또 봐야 될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사실은 근데 CJ제일제당 이제 어차피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기 뭐다 이제 신고가 앞단 뚫었을 때는 한 4만 6천 원 정도가 지지되는지 흐름 보고 거기 지지되면 더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거기 이탈 시에는 좀 차익 관점에서 보고 있고 식품 점점 물론 좋지만은. 지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꽤 그 기대감 때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시즌 실적 발표한 전후로 해서는 좀 차익을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 있어요. 제가 뭐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었지만은 특히 뭐 농심이라든가 헤이트진로 이렇게 그 식품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거의 뭐 성장주처럼 그 다른 성장주만큼 지금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게 있거든요. 네. 물론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그 기준이 잘 안 먹힐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상당히 좀 비싸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추세가 좀 좋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보시고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 언제든지 빠져나갈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주 포함해서 CJ제일제당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시청자분들이 궁금하고 지금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요. 무엇인지요? 바로 동진세미켐입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는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가격적인 부담은 조금 있어 보이는데 뭐 더 간다면 좋겠죠. 점수는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동진세미켐 70점 드리겠고요. 좋은데 네. 이제 싸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동진세미켐 이제 뭐 EUV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뭐 FST, SNS텍과 뭐 거의 3대장으로 지금 네. 치부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EUV 종목들도 지금 뒤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인데 네. 사실 동진세미켐은 이런 그런 테마로만 보면 안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낸드 공정에 들어가는 KRF 포토레지스트를 주로 만들고 네. 그 다음 공정에 그 ALF 포토레지스트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3순위를 선정을 했거든요. 네. 국내 업체에서 유일하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적도 최근에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올해 그 영업이익 올해 1,317억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총 1조 3천억 이상 보는 게 정당하다 보고 있고요. 네. 1조 4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한데 그걸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적정 주가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토론방을 안 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언제 끊어야 되나 토론방 먼저 한번 들어가 보고 올게요. 네. 우선 좋지만 가격이 낮진 않기 때문에 좀 부담된다라고 하셨고 지금 적정 주가 찾은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나 봐요. 뭐 무슨 일 있나요라는 글도 있고. 실적주가 대세, 너무 고민들 마세요라고 하는데 저 이게 궁금해요. 동진 세미캠이 실적주가 맞는지 지금은 좀 기대가 주가를 더 먼저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적이 되게 좋다고 약간 소문이 났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게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1,317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보통 그런 물론 그 순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적정 PER을 곱해가지고 이제 적정 주가 따져야 되지만은 간단하게 영업이 곱하기 10배 하게 되면은 적정 시총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주가가 1조 4천억이 약간 그 시총이 약 1조 4천억이 살짝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은 적정한 가격이니까 아주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그런 가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략 제 생각에는 한 2만 6천 원대에서 아마 저가에서 반발을 들어올 것 같고요. 좀 더 조정을 받게 되면은 2만 5천원에서 2만 3천원 구간에서는 또다시 저가 매수를 노리는 매수가 들어올 거로 보고 있어서 아마 이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뭐 여기서 치고 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좀 차익과 안차익에서 보고는 있지만은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를 좀 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시한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만 6천 원에서 이제 단기 반발 매수 때 들어올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조정을 더 받게 되면은 한 2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 라인이 대략 21선 라인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 3천 원에서 2만 5천 원 시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지금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 여기에 세월이 궁금하다라고 누가 글을 올려주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시간 는 아니지만 와이드 경제 시간이었나요? 네. 세원을 또 소개 관심주로 꼽아주셨고 오늘 급등했어요. 이걸 기억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어때요? 지금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계속 봐야 될까요? 네, 이게 그 원래 뭐 수소차 전기차 부품을 하고 테슬라도 납품을 하고 그리고 네. 비메모리 전력 반도체 쪽에 세 가지 모멘트를 갖고 있어서 그 관심주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지금 이게 M&A 이슈가 붙어가지고 그 여기 관련 그 이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움직인 상태인데요. 오늘 뭐 상한가 27% 이상 급등했다가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거 따라 붙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M&A가 무산될 경우에는 바로 또 주가 급락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주가 흐름이 좀 그 힘이 떨어질 구간에서는 좀 매도 말씀드리겠고 오늘 구간에서 차익해도 좀 무난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원 지금 갖고 계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공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영상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